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고요.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예. 이 경부고속도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갔어요. 저는 아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해서 복층화하는 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을 네. 골라오셨는지 김태현 변호사부터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김태현 변호사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예. 빨간불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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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는 거죠? 예.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뭐 박범계 장관의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그런 데 사실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작은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거니까 예. 빨간불 했죠. 예, 빨간불. 네. 빨간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작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으니까 빨간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장관. 박범계 장관요? 예, 관련된 이슈. 뭐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뭐 그 신현수 중수청. 예. 네, 저는 뭐 빨간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어찌 보면 뭐 본격적으로 뭘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장관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한 건데 박범계 장관한테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건 누군가는 빨간불이 있으신 거죠? 박범계 장관이 뭘 한 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번에 사실은 뭐 이루어진 게 없죠, 별로. 인사도 예. 그렇고. 왜냐면 이게 변경을 뭘 자꾸 뭐 내치라, 쫓아내라, 뭐 이렇게 한 거는 오히려 이제 검찰총장 측이고요. 예. 이번에 아마 인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현상 유지거든요. 왜냐면 뭐 대규모 인사를 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데 뭐 비난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뭘 바꿔달라는 사람 욕을 안 들어줬다는 건데. 예. 뭐 인사권은 검찰총장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이종근이나 뭐 심재철 이런 사람들을 좌천시켜달라고 했다는 건데 예. 본인의 뭐 징계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보복 인사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자기를 뭐 징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 이 사람들을 뭐 좌천시켜달라 제가 보기엔 그 요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아까 예. 누군가 빨간불이니까는 질문에 예. 2초간 머뭇거리는 걸 봐서. 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말하기가 좀 굉장히 본인의 위치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저 누구세요? 멀리다고 막 지르네요. 막. 야 보세요. 예. 인사는 인사권자. 예. 법무부 장관일 수도 있고 대통령. 뭐 법무부 장관 제청해서 대통령에게 결재하시니까 예. 어쨌든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 맘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뭐 현상 유지든 뭐 갈아엎는 거든 보복 인사든 발탁 인사든 할 수 있죠. 예. 다만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는 건 박범계 장관 누구로 아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것도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예. 현근택 변호사 하신 것처럼 대대적 인사도 아니고 현상 유지 저도 그렇게 뭐 현상 유지 인사요. 네 명 한 거거든요. 검사장. 예. 중간 간부도 그 별로 몇 명 안 하고 검사장 네 명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죠. 그 과정들이 신현수 수석의 사이 거기다가 지금 사위 철회인데 뭐 임명인 계속 가는 건지 아닌지 아직 일주일 전에도 결정도 안 났다면서요. 예. 그죠? 예. 또 실장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뭐 이상하게 오래 가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대통령 저 신원수석이 돌아오면서 대통령님께 제 거취를 이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 결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예. 뭐 대단한 사안이라고. 예.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보도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신현수석이 패싱됐다부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패싱됐다는 것까지. 예. 진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분명히 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뭔가 물음표가 켜진 거다라는 거. 예. 그리고 어쨌든 그게 박범계 장관 본인의 의사든 예. 다른 사람의 의사든지 간에 어쨌든 박범계 장관 중심이 있으니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 데는 박범계 장관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간불 한 거죠, 제가. 물음표가 켜졌다. 물음표를 켜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뭐 부정표 크게 안 당한 제한테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예. 근데 이거 보시라고요. 예. 저기 얘기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님?
하실래요? 아,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계속 듣고만 계세요. 얘기 안 하면 제가 하는 게 예. 좋을 거예요. 본인이 예. 지금 얘기하기가 껄끄럽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 껄끄럽죠. 예. 뭐 본인이 민주당 지금 간판 당근데 얘기하면 껄끄럽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있었던 저 동아일보 단독 보도. 예.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그 대통령 팩신 논란인 거잖아요. 저 박범계 장관이 일단 발표하고 사후재가를 예. 받았다. 예. 이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의 질의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 안 해줬고 예. 유영민 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구두 승인을 받고 예. 박 장관이 발표하고 예. 사후에 전자결재 받았습니다. 전자결재도 늦게 했지만 예. 구두 승인을 받았으니 대통령 패싱은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좀 의심스러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행위들이 뭐 그날 저 정점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헌법에 보면 다 문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꼭 부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꼭 문서로 하게 한 건 기록을 남기자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대통령을 말을 빙자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서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헌법에. 예. 그런데 인사를 구두 승인했다는 얘기예요. 전자결제는 사후고. 근데 저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예. 대통령이 전자결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마도 해외 순방 갔을 때 전자결제를 승인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 뭐냐. 그만큼 대통령의 서명, 사인 이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 인사, 검사장 4명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구두 승인 오케이 받고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전자결제를 하는 이거는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검사장 4명 현상 규제하는 게 그렇게 긴급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예. 말 자체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검사장 4명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 아닌데 현상 규제라면서요. 잠깐만요. 현상 규제죠. 예. 사실은 이런 검찰 인사나 뭐 장관 인사나 이런 게요. 보통 사전에 이렇게 구두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대규모 인사도 아니고 4명 정도 하는 건데 그 4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수평 이동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대로 두거나 이런 거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처럼 뭐 문서로는 당연히 근거를 남겨야죠. 근데 예. 우리가 뭐 인사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승인 받는 것들은 반드시 문서로 보다는 사전에 다시 구두로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뭐 대통령이 승인 없이 이걸 뭐 패싱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 너무 좀 나간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황교대 변호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대통령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 그럼 저희가 결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구두 승인 받고 결제하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구두 승인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전자결제가 있었어요. 예를 월인가 화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구두 승인 미리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전자결제 하기도 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급박하게 발표해야 될 때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야 진짜 대통령 패싱하고 먼저 발표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전자결제 해가지고 사후 승인하는 형태로 되고 예? 야당이 그걸 추궁하니까 실장에 나와서 아 사전에 구두 승인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야당 쪽의 의혹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검사장 인사, 뭐 검사장 인사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4명이고 거의 수평이고 현상 유지였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인사하는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지금 언론이 굉장히 뭐 신현석 수석 때문에 물론 신현석 수석 때문에 이게 막 커지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예.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뉴스 한 줄 나고 말 일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갖고 자꾸 뭐 패싱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자 이거는 그러면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패싱하고요. 진짜 하나 더 있는데 바쁜 네. 빨간 불이 누가 왜냐하면 예 현근대 변호사가 예 지정한 파란불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란불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좀 의사협회에서 좀 이제 세게 나왔잖아요. 다시 뭐 파업하겠다 이랬는데 김남국 의원이 일단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번에 그 의료법 개정안이 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금고 이상이라든지 5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예.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제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파업하지 못할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국민들 여론도 되게 안 좋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어쨌든 좀 할 말을 했다. 제대로. 왜냐면 그럴 때 좀 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의사협회가 세니까. 예.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데도 좀 발언권이 센데. 약간 이제 주저하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 놓고도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막 찾아가서 오히려 뭐, 아이고,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그 법사위에서는 동의해놓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당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이 된 건데 예. 그럴 때 흐름을 잘 이렇게 끊어줬다. 그래서 저는 바람불 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파란불이라기보다는 예.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빨간불이죠. 아 네. 네. 바보 같은 아니, 왜 행동을 했다. 파란불 주지. 그럼 김남국 의원 법을 만든 건 아니니까 이 법을. 그런데 예. 말 자체는 저는 김남국 의원하고 최대재 의사협회장 뭐 조폭이다 뭐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오갔잖아요. 예. 전 두 사람 말 중에서 김남국 의원은 말이 저는 찬성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예. 의사협회가 이번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저 네?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렇게? 뭐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안 두고 가장 기본적인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예. 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공공의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의사협회 쪽의 얘기들이 조금 귀담아 들어줄 여기가 전 있었다고 봐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지금은 이건 저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변호사들도 똑같은 법을 지금 적용받죠. 변호사만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금융기관 직원들 중에서 민간 금융기관 말고 이제 농협 중앙에 농협. 예, 예. 거기도 이제 법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 농협 중앙에 다니는 직원분들도 음주운전 세 번인가 네 번에서 집행유예 나오면요 회사 못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신분이 규정된 뭐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 받으면 회사에서 주의가 위태롭거든요. 아, 그게 그렇죠. 집행유예 나오면 그런 거예요. KBS도 당연히 잘리겠죠. 그럼 KBS 그렇죠. 예. 딱 잘린다고요. 예. 그 때문에 잘린다고요. 예. 의사는 그냥 진료 봅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요? 예. 안 맞잖아요. 근데 무슨 뭘 엄청나게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또 일치하시네요. 예. 그 관련돼서 의사들이 접종을 안 하면 간호사들이 접종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마침 또 받고 김남국 의원이 바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구고요. 안산이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또 후배잖아요.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기도 예. 하고 또 그전에 뭐 CCTV 지금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도 아마 김남국 의원이 좀 뭐 발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예. 약간 안 되고는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CCTV 설치 문제나 지금 간호사 주사 문제나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주사를 놓는 거는 의사가 놓지 않고 간호사가 놉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제가 의료법에는 이제 의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접종 갔을 때도 이제 실제로 주사를 놓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간호사들이 놓게 돼 있는데 이 예. 백신 주사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감독을 하게 한 거는 어떤 주사를 놓을지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주사를 얼마나 넣을지. 예.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정해져 있고 양도 정해져 있어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만 남는 거예요. 예. 그 접종하는 문제만 남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의사가 감독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예. 어쨌든 집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국립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백신은.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의사들이 만약에 파업을 해서 못 넣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접종할 사람들이 부족한다 그러면 뭐 그런 보건소라든지 국립의료기관의 감독 하에 간호사들이 놓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 변호사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계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분류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현 변호사님이 안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